본격 야구 뒷담화 비하인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저희가요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이번 주는 슈퍼 에이전트가 저희 비하인드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늘의 특급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박정권 해설위원, 유선규 전 SSG 단장님, 그리고 특별 게스트입니다. 스포츠 에이전트 이해랑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야구 팬들이라면 이해랑 대표님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그래도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KBO와 MLB 공인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해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좀 일찍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대표님께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하셨다고. 저희 직업이 아무래도 정규 시즌 끝나고 가을 야구가 지나고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는 직업이라서 그때 오면은 좀 더 많은 얘기를 재미있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늦게 나오려다가 유선규 단장님께서 빨리 나오라고 뭘 그렇게 빼냐며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부터 오늘 단장님이 지금까지 출연하셨던 모든 회차 중에 가장 즐겁고 밝으셨어요. 아, 근데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군치를 하셔가지고. 단장님이랑 너무 멋있으셨어요, 진짜. 대표님이랑 인연이 깊으시다고. 에이전시 대표랑 단장이랑 어떻게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조금 의아하거든요. 2018년 11월에 이제 FA 이재원 선수 협상할 때 처음 만났고요. 아주 유명한 계약이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직전에 대표님이 저한테 괜찮겠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 진짜 놀랐어요. 한 자리에 정말 나오겠냐. 진짜 이 투샷이 과연 나갔을 때 단장이 괜찮으실까.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뭔가 마음에 빚이 좀 있어서 오늘 단장님의 섭외를 이제 수락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다고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해랑 대표님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 스포츠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한국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까지 굵직한 FA 계약들을 진행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약을 잘하시는지 정말 많은 팬분들이 궁금했는데 오늘 저희 비하인드에서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제 목표가 하나 있거든요. 낚이지 않겠다. 아, 저희 비하인드가 오늘 아주 이 자리에 앉아서 2MC로 저를 같이 네. 저를 도와주실 네. 분이 오늘은 좀 있으면 MC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자리를 혹시 아니에요. 슈퍼 에이전트 이해랑 대표와 함께하는 비하인드 이번 주 이야기 비하인드 이슈에서 만나보시죠. 슈퍼 에이전트에게 묻다 협상의 기술 2025 FA 전망 첫 번째 주제는 슈퍼 에이전트에게 묻다입니다. 저희가 대표님의 출연을 SNS에 미리 예고를 하고요. 팬분들께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진짜 참신하고 예리한 질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무섭네요.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솔직하지 않으시면 제 생각에는 이쪽 단장님께서 이렇게 손 들고 제가 이거 하나 준비해왔어요. 뭐야? 저 준비된 네, 방송인. 네, 네. 방송인 다 됐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하우로 이렇게 최고 스타들과 계약을 맺으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처음에 저도 일을 시작했을 때 이제 선수들, 제가 이제 고객이라고 부르는 우리 고객님들이 제가 성과가 없을 때도 저를 선택해줬던 뭐 예를 들면 김현 선수 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 선수들은 과연 그때 나의 어떤 부분을 믿고 신뢰를 해주고 맡겼을까 저도 때로는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FA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에이전트가 해야 되는 큰 일 중 하나인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집중을 하고 정말 한 계약마다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엄청 집중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좋아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대표님이 컨택을 하는 선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선수들이 대표님 에이전시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걸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딱 지키는 룰 중에 하나가 FA가 마지막이 됐을 때 막 직전에 한두 달 이렇게 남기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는 선수분들은 저희가 좀 일을 하기가 힘든 게 딱 보였을 때는 FA 그 협상 정말 열흘 이렇게만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또 하고 제가 선수를 알아가고 친해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협상에서. 왜냐하면 선수를 알아가면 그 선수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솔직하게 막 다 터놓고 얘기는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거는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고 저희는 또 와이프분들이 추천해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와이프분들이.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노진혁 선수 같은 경우가 모창민 선수한테 부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노진혁 선수 와이프분께서 빨리 소개받아가지고 가라고. 와이프들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아무래도 에이전시 규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소속 선수들이 수십 명 되잖아요. 직접 다 하나하나 대표님께서 연락을 다 하면서 지내시나요? 거의 다 하고 지내는 것 같기는 해요. 아주 좀 제가 연락하면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 뭐 신인들이 다 이렇게 직접 계약을 사인을 받고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없는 친구들은 가끔가다 제가 이제 문자를 이렇게 어떤 좋은 활약을 보일 때 이렇게 축하한다고 보내면 이제 누구세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있어요. 저희 뭐 어린 친구들은 명함 준다고 이렇게 저장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소속은 돼 있는데 전화번호는 없는. 없다. 그리고 카톡으로 심지어 한 2, 3년 동안 아마 고속 선수였나? 카톡으로 한 2년 이상 주고받았는데 카톡만 있었나 봐요. 아, 네. 전화하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대표다 그랬죠. 네, 가깝게 지내서 그렇게 농담도 많이 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네, 그러면 그리고... 손이 좀 많이 가는 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오늘 김현수로 처음부터 끝까지 갈까요? 근데 김현수 선수가 배트를 좀 스타일을 자주 바꿀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직접 배트를 찾아서 주문을 하거나 해외에서 뭐 경매를 받아다 준 경우도 있고요. 저도 알기로는 현수가 특히 김현수 선수가 좀 예민한 편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이 방망이까지 구해다 주실 줄은 직접 저 지금 네, 네. 처음 듣네요. 네. 와. 오타니 배트, 뭐 야나기타 배트, 다양한 배트들 제가 다 가져와서 배트 야구인, 전문가 역할까지. 야구인 다 되셨네요. 거의 야구인이라니요. 저 지금 무시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소속 선수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손가락 선수 한 명만 꼽는다면 없어요. 없어요. 오늘은 다 김현수로 가면 되니까. 뭐 김현수는 저한테 약간 우주 같은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럴 때 나를 믿고 맡겨줬고 그러니까 너무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도 컸던 것 같고 고마움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절대 손을 놓고 싶지 않은 선수가 있다면 이정우와 김현수 하나 둘 셋. 술 혹시 먹을 수 있으면 마시면 아니 술 잘 못 드시죠? 저 잘 못 먹어요. 이거 대표님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해주셔야 돼요. 안 할 거예요?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전 욕심이 많아서 다 잡고 있어요. 아니 손이 두 개인데 왜 하나만 씁니까? 다 잡고 있으면 네. 되죠. 저는 어느 손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강호준 대표님이 지난번에 나오셔서 선수 영입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얼굴이다 하셨는데 대표님은 뭘 보고 가장 먼저 영입을 하세요? 저도 얼굴이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 뽑아서.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아무래도 피지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뭐 키라든지 아니면 골격이라든지 다리 길이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는 왜 계약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엄마 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머님 키도 가끔 물어보고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저는 좀 고지식한가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일본 야구나 이런 데 보면 여기서 지금 거짓이다. 어떤 부분 어떤 부분? 고지식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고지식하다. 예, 예. 난 또 돈만 봐요. 뭐 이런 거 하실 줄 알고 고지식한 부분이 근데 있기는 해요. 있겠죠 일부. 일부. 근데 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대표님의 재산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쭤보면 좀 그렇고 수수료를 혹시 어느 정도 내시나요? 아 회사에서요? 네. 사람들이 계약 규모가 엄청나시니까 지금까지 하신 계약 규모가 몇 프로? 안 돼요. 왜냐하면 최대 5%까지. 네, 5%까지. 5% 이상은 못 넘어요. 그게 5% 미만일 수도 있고 5%를 꽉 채울 수도 있잖아요. 저는 꽉 채우는 편인 것 같아요. 역시. 회사 운영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표님께서 작년까지 진행하신 계약 규모가 2,433억 원입니다. 와우. 이제 계산은 다들 알아서. 제가 11년 됐거든요. 그걸 11년으로 나누시면 돼요.
근데 네. 저희가 원래 한 2000제 기억으로 18년도까지는 계속 적자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흑자 전환을 2018년도인가 9년도쯤에 했던 걸로 알아서 그 이후부터 적자는 안 내고 꾸준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의지, 이재원 이런 선수들 FA 그렇죠. 계약하면서 맞아요. 일어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때 일어섰습니다. 네네. 그때 흑자 전환했습니다. 네네. 그때 마이너스 통장 털었고요. 네네. 이재원 선수는 그때 무옵션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아니 단장님께서 사실 기여를 해주셨네요. 마이너스 통장 탈출하시는데. 아니 이재원 선수 계약으로 턴 건 아니에요. 그해 양의지도 있잖아요. 양의지도 있고 그 이외에도 많은 계약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해는 확실히 그걸로 털긴 했습니다. 또 고우석 선수를 미국에 보내셨잖아요. 네. 내년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고우석 선수?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우려도 하시고 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항상 다시 한번 여쭤봐요. 내년에 이제 계약이 한 250만 불이 보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한화로 한 30몇억 되는데 그 계약이 이제 보장인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외에서 계속 도전을 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돈뿐만 아니라 고우석 선수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올해 굉장히 자기 야구를 지금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고우석 선수가 내년에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믿어야죠, 당연히. 이제 김현수 선수 말고 그 이후에 영입한 선수들 중에 좀 영입하는데 공이 많이 들었다는 선수가 있을까요? 양의지 선수도 공 많이 들였었고 이정호 선수 영입하는데 좀 공 많이 들이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이종봉 코치님도 많이 뵙고 네, 또 그랬잖아요. 어머님 네, 네. 또 많이 뵙고 이정우 선수랑은 많이 안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좀 그 반대로 비교적 쉽게 영입을 했다 이런 선수도 있나요? 쉽게 영입을 했다. 김현수. 처음부터 끝까지 김현수. 진짜? 아니 김현수는 정말 찾아간 당일날 계약하겠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김현수 선수는 그러면 혹시 왜 대표님을 선택했었는지 그때 얘기를 나눠보신 적 있나요? 사실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이 너무 허무해서 그냥 나를 찾아준 첫 번째 에이전트. 끝! 부탁을 딱 한 가지밖에 안 했어요. 자기한테 거짓말만 하지 말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두 분이 만약에 지금 현역 선수들 중에 대표님 에이전시를 좀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선수들 있으신가요? 지금 현역 선수 그냥 저 할게요. 저 그러면 저. 단장님보다 저 제가 좀 낫지 않아요? 그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나이도 그렇고 나이도 원래 아까 대표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 선수를 보는 피지컬 있잖아요. 박성곤 위원이 딱이에요. 딱. 선수는 아니지만, 네. 선수는 아니지만 영입 조건이 굉장히 부합하는 거죠. 네네. 네, 저희가 주옥 같은 질문들 정말 더 많았는데요. 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보시죠. 다음 주제는 협상의 기술입니다. 저희가 KBO 리그에서 최근 대형 계약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제 대표님의 작품이더라고요. 대표님께서 이렇게 협상을 잘 하시는 그 비결, 이유가 뭔지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먼저 어떤 계약들이 있었는지 직접 소개해주세요. 아무래도 최근에 했던 계약 중에는 최고의 포수 계약이기도 했던 양의지 선수 152억 6년 안총 선수 처음에 E+E 뮤추얼 옵션 그리고 허경민 선수 7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제일 긴 계약이기도 했고요. 플레이어 옵트아웃이라는 걸 처음 넣었던 계약이기도 해서 그런 계약들이 아무래도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위원님 보시기에 좀 눈에 띄는 계약이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신 계약들이 너무 많아서 꼽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저는 딱 3개거든요. 단장님 계시니까 이제 이재용 계약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김현수 선수의 이 마이너 거부권이 있었죠. 그리고 고우석 선수 그 보장 금액을 그렇게 받는 저 개인적으로는 잘 된 계약이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짚고 가면 좋긴 하겠네요. 계약 조건이 이제 계속 좀 변경이 돼서 나오는데 E+1 계약은 맞고요.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1이 발동되는 세 번째 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의 보장 금액은 만약에 2년만 한다고 했을 때는 450만 달러. 이게 크게 주목은 못 받았지만 저는 되게 좀 잘한 계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게 김혜수 선수 계약. 네, 그 계약이 그 조건 쉽지 않은 계약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선수 나이도 많고 사실 어려운 조건인데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의 계약을 했어요. 진해수 선수 계약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그 당시에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안치홍 선수랑 진해수 선수가 같이 나왔었고 그때 당에 같이 나왔던 선수들이 오지환 선수, 김선비 선수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있었는데 진해수 선수가 거의 계약 마지막에 끝나갈 때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는 계약도 크지 않고 이런데 죄송해요. 이렇게 신경 너무 많이 쓰이게 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계약이 작다고 해서 덜 신경 쓰는 에이전트는 없어요. 네. 어떤 에이전트도 다 비슷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왜 선수들이 대표님을 선택하고 또 슈퍼에이전시가 됐는지 진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중에서 좀 제일 어려웠던 계약, 내가 제일 공들였던 계약은 어떤 계약일까요? 제가 제일 공들였던 계약은 안치홍 선수예요. 그때 첫 번째 FA 할 때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한 달이 넘게 이제 계약이 안 되고 오퍼도 이제 제대로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안치홍 선수가 몸도 너무 힘들어하고 마음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기여서 또 상황적으로 2+1이라는 게 봤을 때는 뭐 뮤추얼 옵션이라면 대단해 보이지만 선수한테 얘기하기엔 굉장히 미안한 계약이에요. 그거는 처음에 구단이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이었기 때문에 구단이 언제든 나가라고 하면 사실상 바이아웃 금액만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해준 안치홍 선수가 고맙기도 하고 저한테는 사실 항상 제일 아픈 손가락은 안치홍 선수였어요. 과거. 근데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안치홍 선수 두 번째 FA를 할 때 그 당시 김재윤 선수를 만나고 있다가 안치홍 선수가 집이 근처여서 수원 어디선가 이제 갑자기 셋이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히. 안치홍 선수가 무슨 말 끝에 저한테 저도 재윤처럼 FA 계약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서 그 4년 전에 이제 기억이 제가 떠오르면서 맞다. 저 때 되게 힘들었겠구나. 미처 몰랐던 걸 이제 그날 듣게 돼서 조금 제가 빠르게 원소속 구단과 타구단을 포함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에이전트가 어떻게 보면 좀 선수들이랑 가깝게 지내면서 말하지 않아도 좀 알아채야 되는? 근데 또 협상을 너무 잘하시니까 총 들고 협상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약점 갖고 있어서 그걸로 협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단장님께서 진짜 직접 해보셨잖아요, 두 분이. 저 너무 궁금해요. 어떤 점이 강점일까요, 대표님은? 저나 대표님이나 일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게 있었어요. 좀 치열하게 하는, 전략적인 거. 이 판을 좀 읽고 하는 거예요. 수가 구단들보다 더 좀 위에 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성격이 엄청 치열하고 엄청 집요해요, 좀. 근데 정말 제가 학을 거의 떼려고 그때 저의 집요함이란 저분한테는 진짜 못 이기겠다. 뭐 어떻게 하시길래 단장님? 우선 제가 오늘 나온다 그래서 과거에 이 메시지를 한번 다 봤거든요. 어떤 때는 막 11시 밤까지 카톡을 보내셨는데 다음날 6시 45분에 또 와 있는 거예요. 아침 새벽에요? 아침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아침 문자 금지를 금지령을 사실인가요, 단장님? 네네. 한 번은 또 오늘 끝내시죠. 그래서 제가 인천으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10시에 이제 딱 하고 그날 몇 시에 나온 줄 아세요? 아니요. 새벽 2시요. 네. 제가 무려 점심, 말씀. 저녁 같이 먹고 그리고 나서도 감금이래, 감금. 진짜.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날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올 때 정말 많은 여기서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근데 여기도 계시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랑 협상을 할 때 비법이 있나요? 협상이라는 게 단순히 정말 그 협상 시작하는 날에서 끝나는 날까지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선수가 최소한 1년 정도 전, 원래는 한 3년 정도 남겨놓고 플래닝을 함께 세우고 그 안에서 선수가 더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딱 시장이 이제 열리기 전에도 또 모구단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 가기 전에 계약 규모나 뭐 그런 금액 같은 걸 어느 정도 세워놓고 가시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정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선수들이랑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데이터로 저희가 환산을 좀 해놓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1루다라고 하면은 뭐 1루수의 가치들에 대해서 과거의 계약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환산을 하고 내야수로도 뽑고 뭐 투수, 야수,
또 30세 이상, 35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레인지가 어느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선수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도 구단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만족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때로는 선수들을 설득해야 될 때도 저희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레인지를 그 레인지가 10억 이상은 안 나는 것 같아요. 보통 4년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래서 그 안에서 보통 목표를 잡고 최소와 최대를 잡고 가죠 저희가. 근데 그렇게 잡고 갔는데 구단이랑 좀 생각한 금액이 차이가 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랬던 계약이 있었나요 혹시? 컸던 계약? 이재원? 어떻게? 아, 돌고 돌아 이재원. 오늘은 돌고 돌아 뭐, 김현수랑 이재원인가요? 시즌 이재원. 처음에는 차이가 나요 대부분?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재원 선수 계약을 지금 다시 내가 돌아본다면 자평해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아 어렵다 오늘 방송. 아니, 에이전트로서는 잘하신 계약이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 자랑하세요. 자랑하시면 없다, 되죠. 없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단장님. 단장이 뭐,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괜찮지 않았나. 단장님의 워스트 계약으로 그때 항상 뽑아주셨잖아요. 네. 이재원 선수 계약. 저 솔직히 워스트 계약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전 선수가 보면 좀 어떨까 싶어서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에요. 저는 계약 중간에는 워스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계약이 다 끝난 이 시점에서는 뭐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죠. 제가 조금 이제 단장님의 변명을 해드리자면 당시에 사실 포수가 굉장히 귀했어요. 진짜 시장에서. 또 그 전해 포수가 주전 포수가 이탈을 함으로써 NC가 성적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또 타구단의 움직임도 좀 있었기 때문에 단장님은 안 치셔야 하니까 그 당시에 정말 최선을 다 안 되나요? 저 지금 이거 그만할까요? 해명해 주시고 계신데 뭔가 내가 막 해명을 할수록 별로 표정을 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류성규의 무덤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하실 말씀 계속 뭐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그 얘기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사실 좀 서먹해지실 법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왜 서먹해야 돼요? 대인배셔서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되게 좀 되도록이면 협상할 때 정말 많이 웃어요.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단장님이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금액을 딱 이제 처음 얘기를 했더니 정말 박장대소하셨거든요. 단장님이요? 제가 웃은 게 좋아서 웃은 게 아니고 박장대소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예. 너무 진짜 그때 그 표정 그 장소도 기억을 하거든요. 네. 카페가 이제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오셔서 그 카페는 다시는 안 가겠다고. 트라우마가 나에겐 남았다. 다른 장소에서 보시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열흘 정도 됐나요? 더 됐죠. 더 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삶은 류성규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이해랑의 인생에는 류성규와 이재원 말고는 아무도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견이 그러면 항상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이견이 만약에 좀 크면. 저 같은 경우는 좀 계속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계약을 가져가서 이거 싫으시면 이건 어떠신가요? 이건 어떠신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구단도 좀 배려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올 시즌 롯데 FA 3인방 얘기를 저희가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유강남 선수, 한현희 선수 그리고 노진혁 선수가 부상도 있었고 부진도 있었고 팬들이 많이 아쉬워했잖아요. 이럴 때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죽을 맛이겠죠. 그죠. 정확합니다. 감사해요. 어렵죠. 어렵고 근데 단장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계약은 또 끝날 때까지 기대를 놓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모든 선수들이 계약 마무리할 때 아, 지나고 보니까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거의 기도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들은 보통 이제 FA하고 바로 또 이렇게 만약에 부진하고 좀 그러면 어떤가요? 그렇죠. 근데 왜 제가 찔려요, 지금? 아니, 제가 선수, 그래서.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니요. 선수 들이라고 한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죽을 마시고. 네, 죽을 맞아요. 마시죠. 죽을 마시고. 그리고 팀원들한테 미안하고. 뭐 다 좀 미안하고 좀.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또 만회를 하려고 하는 지금 이 방금 얘기 나온 이 롯데의 새 선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구단마다 좀 협상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나요? 재밌게도 구단마다도 다르고 그 모기업의 기업 문화도 영향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기업이 있는 10개 구단에
거의 주식을 종목별로 거의 다 사놓거든요. 어,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분위기를 분위기도 알 수 있고 또 이제 관련 뉴스도 또 알고리즘에서 떠주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전에는 SK 계셨을 때 SK만의 문화가 분명했어요. 네, 그리고 SK가 후차는 무조건 잡는다라는 기조는 확실하게 있으신데 엄청 또 이렇게 쓰시는 분위기는 아니고 아 기아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재미있게 위트 있게 단장님들이 항상 우리가 돈이 없어 이런 말 많이 하시고 되게 부자 약간 이런 느낌. 우리는 결정 내리면 확실하게 한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나름 다 좀 재밌어요 보면은. 롯데는요? 네, 롯데요. 아 롯데는 좀 근데 좀 다르기는 해요. 매번 조금 바뀌는 부분은 있는데. 롯데는 조금 단장님이 이제 바뀌셔서 저도 조금 아직은 어떻게 또 변하셨는지. 예. 그러면 향후에는 협상에 대해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저희가 궁금해서 이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FA 전망입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제 FA가 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네. 엄상백 선수도 있고 김원종 선수도 있고. 근데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고 팀들이 굉장히 지금 촘촘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예측하기가 많이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순위에 따라서도 약간 예산의 편성도 달라지잖아요. 네. 네. 예산의 편성도 달라지고 지금 아직은 결정된 구단은 거의 없고 쓰실 거예요. 대표님께서 이제 철벽을 잘 쳐주시니까 한 선수 있어. 한 선수 저희가 좀 들어가 볼게요. 이번 최대원은 선발주만 KT 엄상백 선수가 있을 텐데 생각하고 계시는 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 많이 많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아, 시즌 끝나고 나서 KT 예산이 얼마나 잡히나? 팀 순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타구단의 팀 순위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촘촘할 때는 조금 더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요? 엄상백 선수가 또 장점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선발 투수가 이렇게 어린 자원에 이제 군피 선수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또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여기서 약간 뭐가 느껴지지 않나요? 되게 근데 지금 선발 투수가 지금 FA에 나온 게 되게 좀 오랜만 아니에요? 오랜만이에요. 그전에 다 BFA 단연 계약. 그러니까. 단연 계약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네. 작년에 이제 임찬규 선수 있었고요. 네, 임찬규. 차명석 단장님도 굉장히 호락호락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임찬규 선수 같은 케이스가 되게 어려운 게 본인의 구단을 떠나고 싶은 선수는 많이 없어요, 사실. 임찬규 선수 같은 경우 LG 딱 선언을 해놨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미지 아니 유키즈 나와서 구광모 막 이러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다른 선수들이 아 그렇게 옵션 많이 있는 계약하면 어떡해라고 했지만 임창규 선수가 흔쾌히 본인은 잘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끝나고 났을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계약이었고 그리고 나서 딱 끝나서 이제 발표가 딱 됐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팬분들이 많이 욕하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조금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내 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긴 했었는데 이 야구나 이 FA 시장도 생물이거든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질문을 많이 해요. 거꾸로 얼마면 모든 구단이 매력적으로 느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양석환 선수다라고 하면은 양석환 선수가 만약에 얼마라는 금액으로 나왔을 때 그럼 다른 팀들도 모두 혹할 수 있느냐? 그 금액은 어쨌든 그러면 적정가는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미니멈. 그렇죠. 미니멈은 이제 그 이상이 되는 거고 또 딱 봤을 때 아 이건 죽어도 안 들어. 이런 금액도 있거든요. 그 레인지가 사실은 크지 않아요. 그 사이가 10억에서 20억 사이거든요. 그럼 그 기준 안에서 거의 계약이 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또 이제 롯데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관중이 네 고향 갈라고 했더니 안 갑니다 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아니 근데 저 말은 진심이에요. 어쨌든 저는 항상 원소속 구단의 잔류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 질문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아까 저희가 그 롯데 FA 트리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별개다. 한 개 구단에 두 명의 FA 선수가 와도 절대 함께 이야기를 하는 법이 없어요.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에서 김원중 선수에 대한 평가를 이미 내려놓으셨을 거고 또 오랫동안 프랜차이즈로 있으면서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제가 했다고 해서 설마 다른 영향을 저는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선수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K가
한 2년 연속 FA가 6명, 5명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맞아. 앞에 최정, 김강민 이런 계약할 때 이제 좀 돈을 좀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계약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탑팀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자팀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 앞에 해에 돈을 많이 쓰면은 뒤에 계약 선수들이 그 기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계약이 돼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저는 어느 구단 선수들이나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원중 선수는 이제 눈높이가 거기 있을 것 같다는 거죠. FA는 운때가 더 많이 작용을 해요. 그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게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근데 또 김원중 선수가 사실 올 시즌은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AI한테만 물어봤는데 보셨어요? 네, 2-3년 총액 2-30억 원 정도. 그 AI가 이제 한참 모든 직업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AI가 대체 못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스포츠 에이전트였어요. 그걸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스포츠 에이전트 이해랑이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다른 선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장현식, 임기영 선수도 FA를 앞둔 선수인데 이 두 선수는 어느 정도 평가를 받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불펜 투수들 같은 경우도 올해 이 한 해의 성적을 굉장히 많이 보시기 때문에 어떤 단장님들은 많이 던졌다고 싫어하세요. 너무 많이 던져서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렇다고 잘하는 선수를 안 쓰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수들도 지금 기아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아에서 좋은 또 오퍼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야수 최대화로 꼽히는 허경민 선수. 이 선수는 옵션이 걸려있는 선수잖아요. 3년 20억에 두산에 잔류하거나 FA를 행사할 수 있는데 현재 선수 생각은 어떤지. 허경민 선수는 그래도 두산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니까 두산에서 잘 해주시지 않을까. 이게 선수 어떤 옵션인가요? 네. 뮤추얼 옵션이 아니고? 네네. 이거는 계약이 그 당시에 이 계약이 이루어졌던 게 허경민 선수가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아마 단장님 잘 아실 텐데 허경민 선수가 정말 러브콜이 많았고 더 좋은 계약 조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사실 그때 있었는데 이번에 저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에이전트로서도 궁금해요. 이게 단순히 뭐 우리가 옵트아웃을 한다 안 한다가 뭐 팀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그 때가 다가와 봐야 사실 알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길게 보면요. 내후년까지 살펴보면 이제 기아 박찬호 선수 또 조상우 선수 키움에 이 두 선수도 FA를 앞두고 있는데 박찬호 선수에 대해서 이제 팬들의 그 반응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엇갈리시나요? 저는 모르는 걸로. 근데 지금 본인은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본인도 알고 있고 지금은 요맘때 되면 특히나 선수들은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승을 할 수 있다면 우승으로 가는 거 말고는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나 김도영 선수도 박찬호 선수도 둘 다 지금의 목표는 그냥 오로지 정말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이. 선수들끼리도 굉장히 돈독하고 둘이도 엄청 친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논란이 있을 게 없지 않을까? 지금은 우선 팀이 잘 되는 거를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그 몇 주 전에 비하인드에서 이제 기아의 유격수 포지션에 대한 논쟁을 다룬 거 보셨어요? 봤어요.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1번은 팀 사정. 그 부분에서 만약에 포지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온다면 또 선수들은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박찬호 선수가 최고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땐 기아에서는 올해는 우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포지션을 가져가신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팀의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그게 생각이 이제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게 논란이 돼갖고 그걸 다룬 건데 그 선수 본인하고는 이걸 갖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그닥 그렇게 얘기는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저는 그냥 도영이한테 잘해줘 맨날 그래요. 저도 팬이어서 사심을 잔뜩 담아서 맨날 잘해주라고.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어린 친구가 너무 열심히 그 묵묵하게 다가가는 게 그런 논란이 있으면 그럼 박찬호 선수만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김도영 선수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팀 케미스트리를 내가 혹시 깨트리진 않을까? 맞아. 또는
찬호 형이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할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워낙 둘 다 멘탈도 좋고 봤을 때 그런 걸 또 같이 둘이 막 농담도 많이 하고 이런 거 같아서 저는 굉장히 보기 좋아서 그래서 맨날 잘해주라 그래요. 네, 그러면 에이전시 대표들은 대표님은 그럼 여론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안 쓴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거에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그러진 않는 것 휘둘리지는. 같아요. 어느 정도의 참고는 할 수 있고 팬분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팬으로서 재미있게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혹시라도 저한테 선입견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 또 제 사고에서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할 때 저를 가둘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많이 보진 않아요. 네, 과연 올 시즌 이후에 또 대표님의 손을 거친 대박 에세이가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비타뷰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인공은요? 코름피의 에이스입니다. 원태인 선수입니다. 안녕 비하인드. 반가워. 사실이야 거의 다 챙겨보고 있는 것 같고 제일이 형의 비하인드를 가장 재밌게 본 것 같아. 태인이한테 이제 얼마나 컸는지 보자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비선... 인정 못하는 것 같고 그거는 실세가 되었으면 좋겠어. 소속 선수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선수는? 원태인, 김도영 이렇게. 인정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워낙 해주시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 동재가 가장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해. 물어보는 것도 많고 또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많아가지고 좀 올해가 그런 게 첫 번째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책임감이 가장 많이 생긴 것 같고 또 경기에 들어가서 한 이닝이라도 또 몇 구라도 좀 더 던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욕심 없다고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형들은 기회가 왔을 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매 경기 승리를 하려고 노력 중이고 끝났을 때는 다승 부분 그래도 1등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 아마 그 다승왕이 돼서 시상식에 간다면 아버지한테 가장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민호 형한테 꼭 고맙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 나는 잘 모르는데 이제 주위에서 워낙 너무 많이 말을 해가지고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될 것만 같아. 실제로 만나면 뭐부터 하고 싶어? 진짜 닮았나 안 닮았나 셀카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 최근에 이 영상 다시 본 적 있어? 오늘도 또 떠가지고 한 10분 전에 보고 나왔어. 1차 지명으로 입단을 했으니까 이제 우승이랑 그리고 삼성라이온즈 영구 결번이 선수 인생 마지막 목표이자 꿈이 될 것 같아. 팬분들한테도 반말로 하나요? 반말로 해요. 안녕 삼성팬. 나는 원태인인데 끝날 때는 맨 위에서 끝낸다고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고 너무 더운 날씨였는데 이렇게 야구장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준 덕분에 나도 그렇고 우리 팀도 그렇고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네, 이번 순서는 비하인드 배틀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협상의 대가이신 이해랑 대표님을 모신 만큼 모의 협상 테이블을 여기에 차려볼까 하는데요. 박정권 위원님이 FA 대 대표님을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그거를 한번 저희가 가정을 해보고 단장 대 에이전트 배틀 시작합니다. 2015년으로 돌아가서 FA 협상을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어땠을까요, 먼저? 2015년, 요즘 선수들은 참 그런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좀 긍정적이에요. 네, 너무 좋아 보이고 내가 선수할 때도 이런 FA 할 때도 저기 지금 앉아 계신 류 전 단장님을 이게 선수 한 명이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구단의 그 프론트를 상대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선수가 또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오늘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그만두고 나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몇 번 해보긴 했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FA를 앞둔 박정권 선수의 프로필을 한번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아주 매력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박정권 선수 FA 협상인데요.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과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하고 대표님하고. 네, 아, 이제 두 분이 상의를 하셔서. 네. 아,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일단 그러면 많이 받아주세요. 대표님 100억 이상. 그냥 그렇게. 아,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보통? 아, 안 맞죠. 단혹 이런 무지막지한 선수도 있어요. 아, 있을 수는 있는데 농담이죠. 네. 그럼 우선 박정권 선수는 100억 이상을 얘기를 했고요.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이 계약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 아, 이 선수와요? 아니, 끝까지 해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선수의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엄청 그게 힘들어요. 오늘 굉장히 어렵네요. 모든 게 상황이. 아니, 저 100억 받아야 되겠어요, 대표님. 아, 100억이요? 네. 우선은 제가 이쪽을 먼저 설득을 먼저 하고 데이터를 좀 잠시만 볼게요. 그 전에 최정 선수 계약을 먼저 좀 돌아보고 오자. 아, 최정 선수. 근데 100억. 80억. 그럼. 80억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80억으로 정리했고 대표님과 단장님의 FA 지금 시작해주세요. 얼마 주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제가 오파를 하죠. 저 자세 나오죠? 지금 저 고압적인. 흥이 이렇게 뒤로. 고압적이야. 아니, 근데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맞아요. 먼저 오파를 했잖아요. 그럼요. 그럼 오파 주시죠. 근데 박정권 선수가 그 직전해에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에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어머머머, 안 좋은 성적은 네. 아니죠. 전에 네. 비해서. 네. 전에 비해서 조금 부진했다는 거지. 네. 사실상 그래도 팀에서 거의 두 번째 타자예요, 단장님. 팀에서 이 정도 주축, 그리고 어떻게 한 해만 잘해요. 아시겠지만 FA가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때입니까? 직전 3년 아닐까요? 그렇죠. 직전 3년을 바라봤을 때 WR이 333을 다 넘었습니다. 토탈이 거의 10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실 컨스턴트하게 지속적으로 성적을 내는 선수가 쉽지 않아요, 단장님. 거기다 심지어 OPS 높죠. 홈런도 때때로 또 꼭 쳐주죠.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네네. 거기에 심지어 이렇게 꾸준하게 가는 선수들이 많지 않은 데다가 게다가 베테랑이 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FA 선수가 5명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죠. 팀 네. 성적이 나오면 당연히 원래 그래요. 예전에 삼성도 그러셨고. 네, 5명이 나와서 저희 입장에서 이 선수의 기대만큼의 그런 금액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내년에 다시 우승하시려면 사실은 이 전력 유지하셔야 돼요, 단장님. 지금 5위하셨는데 만약에 유출까지 되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단장님. 아무리 한동민 선수가 지금 2군에서 홈런왕을 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이렇게 올라와서 1군에서 발활약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원 선수가 중심을 잡아줘야지만 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저희가 배팅을 많이 했잖아요. 뭐 FA 선수 6명 나왔을 때 배팅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기대만큼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2년 연속 투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려움은 있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좀 낮춰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단장님 네. 박정권 선수가 그 선수들보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프랜차이즈라는 건 그렇게 쉽게 탄생하는 것도 아니고 15년, 35이에요. 19에 들어와 15년, 16년을 우리가 한 팀에서 꾸준하게 그리고 첫 FA를 맞는데 작년에 돈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지 못한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박정권 선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올해 나온 FA 5명 선수가 다 원클럽맨들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박정권 선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선수도 그런 상황이고 대표님 아시다시피 제가 부차 엄청 좋아하잖아요. 맞죠. 원클럽맨. 그럼요. 예,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박정권 선수를 제가 뭐 개인적으로 깎고 싶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요, 알죠. 지금 구단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 30억? 네? 아 연? 네, 네, 네. 연 30억? 4년이요. 4년에 30억. 아, 4년이요? 네, 네, 네. 아, 4년에 30억은 좀 우선은 제가 선수한테 이 얘기는 전달은 안 할게요. 네, 네. 네. 지금 얘기 들으면 너무 상처받아서 네. 다음 촬영 안 나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거는 얘기는 안 하고 네. 네. 제가 다음에 뵐 때 데이터를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나오기는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SK 데이터 팀과 또 제가 생각했을 때 분석한 1WAR당의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1루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포지션이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1루가 되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박정호 선수처럼 홈런을 20개 이상을 꾸준히 깔 수도 있고 수비도 또
준수하게 하고 또 이렇게 멀티, 외모도 멀티도 수비. 그럼요. 멀티. 그 준수한 이 외모와 네. 다리 길이와 다리 길이도 금액이 들어가나요? 아니 그냥 얘기해봤어요. 재미로 하는 겁니다 저희. 아, 네. 네. 근데 왜 30억이 할 것 같지? 어? 안 되죠. 안 돼요. 지금 근데 솔직히 30억이 그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SK 와이번즈라는 팀에서 계속 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했던 선택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대표님께서 만약에 그때 진짜 박정곤 선수의 에이전트를 맡으셨으면 SK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미니멈으로 제안을 고려했을 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때 현실적으로 옮기실까요? 나가. 시장에 한번 네, 나가시겠습니까? 정리하시고, 네, 정리하시고. 네네. 어떻게 제 듀얼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 정리하세요. 네네. 근데 이게 재미로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대변을 해주시면 그건 선수한테 큰 힘이 되는 거고 아까도 이제 제가 에이전트 없이 혼자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시야가 좁아지니까 이제 좀 두렵기도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한번 나가볼까?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 기간이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뭐 돈이고 뭐 빨리 그냥 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옆에 에이전트 분이 이렇게 계시면 주위에 이제 그런 정보들이나 그런 시야들을 넓게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까 확실히 도움은 많이 되죠. 항상 에이전트를 바라봤을 때 그냥 돈만 바라본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간에서 어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야 돼서 에이전트가 꼭 그렇게 돈만 그런 건 아니고서 저는 항상 목표가 그냥 끝나고 났을 때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1번으로 목표를 하는 게 잡음이 없는 계약을 하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이외에 다른 것들로 팀이나 선수가 피곤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희가 가상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여기 사이에 앉아가지고 약간 쫄 것 같이 이렇게 치열하게 하시니까 실제로는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중간에 단장님도 저한테 몇 번 욱하셨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저는 하지 말자면. 그죠. 네, 이렇게 진지하게 임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회의 협상 못지않게 긴장이 되는 순간이죠. 비하인드 픽입니다. 지난주부터 잔여 경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팀별로 승패 예측을 저희가 해봤는데요. 결과 만나보시죠. 한 시리즈를 예측했던 저는 이제 승률이 100%가 됐고요. 단장님께서는 두 팀을 예측을 하시면서 이제 50%가 되셨어요. 어떡해요, 단장님. 아니, 근데 이게 원래 맞추면은 이제 밝은 빛이 나오잖아요. 이거. 틀리면 어두운데 제가 반을 맞췄으면 반은 밝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너무 이제 그런 욕심 부리세요? 이 경기에서 2승하고 1패였으면 명주를 끊었을 텐데. 저희가 네. 1, 2위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네. 네, 진짜 이렇게 진심이신데 혹시 대표님도 한 승부욕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런 부분은 제 승부욕은 딱 일할 때만. 뭐 이런 나머지는 그냥. 선택과 집중. 네. 승부 예측은 혹시 좀 잘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딱 예를 들면 저희 선발 투수 나오는 날 있으면 그냥 그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 끝. 만약에 선발이 둘이 같이 맞붙는다. 둘 다 패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전 누구 한 팀을 진짜 응원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랑 같으시네요. 그러면은 2사 말루예요. 동점 상황에서 9회에 김원중 선수하고 투수와 타자가 모두 박병호 타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본인들이 알아 잘해야죠. 내가 뭐.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럴 때는 아마도 마무리 투수를 저는 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2대2로 가서 그 다음에 또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 마무리 투수는 블루는 좀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게 아니고 김원중 선수가 지금 FA를 앞두고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 박병호 선수는 FA가 지금 근데 투수를 조금 더 배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타자는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 비하인드 패널들의 이번 주 예측도 만나보시죠. 딱 화요일 경기 승패를 예측을 해봤는데요. 박정권 위원님은 NC의 승리, 그리고 이해랑 대표님은 무승부 예측하셨고요. 저는 두산의 승리, 류성규 단장님은 한화의 승리, 그리고 담당 PD님은 목요일 경기를 예측을 해주셨는데 기아의 승리를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박정권 위원님 NC 승리를 예측을 해주셨네요. NC가 하트하고요. 하트 선수하고 이제 벤자민 선수가 예상이 되는데 뭐 두 투수가 지금 다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지금 페이스는 하트 선수가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KT전에 엄청 좋더라고요.
물론 한 경기뿐이지만 그래도 6이닝 무실점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페이스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저는 단순하게 선발 투수에 따라서 승패를 결정을 했어요. 이해랑 대표님은 무승부에 걸어주셨는데 이게 진짜 확률이 낮은 거 아닌가요? 맞죠. 저도 되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처음인데. 상관없이 에이전트는요 의견을 그렇게 자꾸 피력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의견이 없다라는 의미로 재미없지만 무승부로 그냥 또 저는 이렇게 물에 물탄다. 그럼 스코어라도 말씀해 주세요. 몇 대 몇 무승부. 그럼 어렵죠. 저는 그러면 1-1 무승부 가겠습니다. 1-1? 저희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날 1위부터 벌써 뭐. 그러면 이제 단장님 차례인데요. 단장님은 한화의 승리에 걸어두셨어요. 한번 칼날 같은. 아니 그 의미가 없잖아요. 칼날 해봐야 안 맞더라고요. 전 SSG를 원해요. 다 불만이 많아요. 단장님. 아니 상대 한화가 와이스 선수가 선발이거든요. 선발에서 좀 차이가 좀 크고 여러 가지 팀 분위기가 한화가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1승하는 걸로. 제 차례인데요. 저는 두산의 승리에 걸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원래 하던 방식보다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들어보세요. 이제 발라조빅, 헤이수스 두 선수가 선발 매치를 치르는데 일단 9월 보면 키움에 지금 완전히 믿고 갈 만한 투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이수스 선수가 우타자의 홈런을 많이 맞는데 두산의 우타자 중에 좀 크게 터질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있잖아요. 게다가 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키움을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모든 걸 다 걸고 할 것 같아서 두산에 걸어봤습니다. 이게 4월 달에 처음 뵀을 때에 비하면 뭐 그냥 엄청 성장하셔갖고. 네, 그리고요. 우리 비하인드 픽에서 빠지면 섭섭한 담당 PD님이 목요일 롯데기아전 예측을 해주시면서 너무 기네요. 형이야. 먼저 아프지 마, 도영아. 도영이가 액땜을 대신했는지 기아는 멈추지 않더라. 이번 주도 매직 넘버 제로. 김도영 44시불 향해 달려가 롯데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아. 자, 다 같이 외쳐볼까? 타자는 김도영, 투수는 양현종, 포수는 한준수, 감동은 기훈신, 동성중은 정혜영, 그리고 PD는 바로 나. 대동성 렛츠고. 담당 PD님 픽이 지난주에도 기아인데 지난주뿐만이 아니고요. 3승을 다 기아에 오셔갖고 모든 주가 그랬어요. 그럼 얼굴을 저기 후기를 해주세요. 죄송한데. 네, 과연 담당 PD님의 선택의 결과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비하인드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이해랑 대표님 오늘 저희 비하인드 처음 나와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동안 즐거웠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불편한 얘기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에 왔는데 너무 재밌게 다들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죄송하게도 제가 뭐 금액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스토브리그 때도 좋은 소식들 또 재미있는 스토브리그를 만들 수 있도록 저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단장님이 좀 처음부터 나이스한 어떤 그런 제스처를 보이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방송에서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좋진 않으시죠? 그쵸. 든든한 아톤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까칠한 부분이 있으세요. 네. 류성규 단장님 모습 안 돌아가던 시절이니까. 아니라고 하셔야죠. 아니, 안 돌아가요. 흐뭇하게. 아니, 그렇게 칭찬을 그냥 받으시네요.